대학 3차전차 코딩 실습에서 마니터리 부분, 그 중에서 센트럴 뱅크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거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센트럴 뱅크는 가운데 중차, 가운데에 있는 은행이에요. 표준화폐를 발행하고 공기시장을 조작하는, 요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. 요걸 이제 같이 코딩을 할 텐데, 이 코딩은 우리 팀 주피터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.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센트럴 뱅크, 중앙은행이에요.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거죠. 그렇죠? 한국은행을 코딩한다. 코딩하는 겁니다. 중앙은행이고. 기반은 표준화폐. 화폐를 통화로 같이 상장합니다. 또 상장을 하는 거고. 그래서 각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, 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할인율이죠, 그죠? 시장 이자율이라 그러나요?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? 공개 시장 조작 이런 것들을 코드로서 한번 구현을 쭉 해보는 거예요. 그게 이 모듈의 역할입니다. 한국은행 역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여기서 진행해 나갈 거고 다양한 정보들은 왼쪽 항목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.